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.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.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.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. 쓰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오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만 32세이고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하고 있어요. 조금 늦은 나이지만 5년 전부터 트랜지션을 시작하여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급은 되지만 자세한 후기는 없는 게 실정이에요. 저는 트랜스젠더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. 일단 스스로 목소리의 안정성이라고나 할까요?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그러한 수술 전후 결과들을 보고 결정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목 앞을 절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근육을 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목소리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. 이 수술 방법이 현재까지 나온 수술 중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술 전에는 최대한 목에 힘을 주어 높은 소리를 만들었으나 그렇게 하면 소리가 가늘고 사람이 위축되어 보였거든요. 수술 후에는 편하게 말해도 여성적인 음도로 나기 때문에 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. 수술 직후에 목소리가 낮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음 높이가 변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음성 훈련과 술,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음도를 잡을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음 높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그러한 부분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수술 후 5개월간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번 혹은 두 차례씩 훈련을 했습니다. 특별한 팁이라면 본인이 편하게 내는 음역대를 찾아서 그 전후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성과 가성이 갈리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전두 영역대로 별개로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목소리가 타고나신 분들은 전혀 필요 없겠지만 저같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나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수술을 받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